핫해그라운드 스매시컵 데이원 세 번째 매치 에란길이에요. 오 스피디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재밌고 그럼 마지막 싸움도 이제 박진감이 넘치다 보니까요. 네. 예, 매 좋은 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변수를 많이 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 김곤이 여기서 지금 정리가 되면서요. 네, 쳐서 마무리. 네. 그리고 여기 4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젠지 선수들 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젠지 선수들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고요. 맥조라 카메시키 구덩이 쪽 그러니까 벙커 쪽이 또 있어요. 오우! 그쪽으로 걸리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AD 네. 라베가는 이거 데미지 좀 들어갔습니다. 마무리까지 안 됐거든요. 자, 아직도 위험. 에스더가 잡았어요. 놓치질 않았네요. 네 잡아내면서 2킬 차량은 터졌고요. 자기장이 위쪽으로 쏠리느냐 아래쪽으로 쏠리 스타이버예요. 왼쪽으로 네 스타이버입니다. 그래서 PO 선수가 먼저 선 투자를 해서 그 오프로드 쪽에 본인들이 이제 길을 깔끔하게 만들고 먼저 이렇게 갔거든요. 암살 쪽 투입했는데 네. PO 선수의 활약상에 따라서 젠지의 성적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PO 선수가 네. 여기 또 엎드려서 누워서 네. 매복인데요. 스타로드 선수가 살아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네, 네. 이전엔 당했어요. 예. 못 봤어요. 예. 그럼 갚아 주나요? 네, 이거 같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 잡는 그런 순간에 한번 쏠 것 같거든요. 네, 예. 위치 바꿔주고 있는 스타로드. 다음 서클 때 잡아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오, 이건 잡을 만하죠? 와. 이게 실패하면 바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스타로드 살았습니다.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네. 한번 맞고 바로 피하는 남자. 맞습니다. 스타로드. 이 오프로드 쪽을 계속해서 감아 나갈 수 있는 위치 보유해야 되고요. PO 선수는 그쪽을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이 주도권 못 잡는 그런 위치가 돼요. 자, 여기가 GX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젠지도 지금 PO 선수 혼자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혼자서 광활한 위치를 막고 있거든요. PO 선수 노리고 있습니다. 세비요. 혀를 뚫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먼저 혼자 보내놓긴 했는데 360도 다 체크해서 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젠지가 여기서 선 기절 만들어냈고 중앙 쪽에 주도권 잡기 위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북쪽에 많은 팀들이 쌓이게 되었는데 네. 결국 이득을 본 것은 감원기아가 이득을 봤습니다. 네, 들어오는 길이 열려 있어요. 네. 여기서. 젠지 선수들 3명 1명 이 건물 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자기장이 남동 쪽입니다. 그 중심 부근이에요. 네. 사이버. 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지로 그냥 합류를 하는 선택을 해줬는데 자기장이 클 때는 이제 그나마 좀 안전하거든요.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집으로 합류한 거는 젠지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장 그 중심부 쪽이고 자 젠지가 네 지금 GX를 정리하게 된다면 젠지가 쓸 수 있는 땅이 네.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네. 다른 팀들이 교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를 하겠다 젠지. 와 이거 쉽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알파카 선수가 후방도 봐주고 있어서 지금 공략 자체는 너무나도 안전할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혼전 양상 계속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많단 말이죠 젠지. 자 일을 내고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요. 자 그리고 위쪽에서 찍어주는 것들 네. 이용해서 자신감 있게 젠지 네. GX의 도전은 이번에도 실패. 네 젠지 8킬 그리고 경기 아직 안 끝나고 킬 네. 포인트 얻을 수 있는 거 더 많거든요. 쪽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봤을 때는 역시나 젠지가 가장 치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딩구 게이밍이 뭐 알파카 선수를 기절시키면서 변수를 만들지 않은 이상 자승기의 한 50% 이상은 젠지가 잡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선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피오가 네 위에서 렉글로 잡아냈습니다. 이제 피오 보이만 잡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쿠아 파이브 서로 물고 물리는. 자 근데 아수라 선수가 일단 백업할 수 있는 위치긴 한데 피오 보이가 또 와요. 네. 저 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젠지가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그냥 면을 쭉 라인 지어서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저는. 피오보이 선수의 변수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발견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네. 오, 피오보이. 아, 아수라 선수에게 정리됐습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킬링 스프리. 그래서 젠지가 몇 킬까지 걷어가면서 치킨을 먹느냐가 좀 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은 팀들이 네 팀이고요.
자, 알파카소스의 후위에서의 백업도 상당히 훌륭하죠. 자기장은 중심부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잡혔고요. 지금 북쪽의 T1 히카리 선수의 변수거든요. 오, 알파카! 아니 뭐 딩고 벌써 쓰러져요. 아, 젠지 최고의 방패다운 모습 든든합니다. 네, 네. 그 조선 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오솔길 라인을 주게 되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땅이 딩구 게이밍에게 양가 구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 명의 선수가 이 오솔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그래. 던져주고 피오 진짜 날아다니는데요. 이런 지형에서 암살 그리고 또 기습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젠지 물 만났습니다 지금. 생체까지 끊어내면서 압도하는 경기력 11개까지 12개 13개. 자 젠지 완벽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으면 4명 전원 생존. 딩구 게이밍 3명, 아프리카 프릭스 1명. 네, 젠지가 이전 매치까지 해서의 킬이 6킬이었는데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줄어든 상황이라서 젠지 입장에서도 큰일 났어요. 네. 1킬 1킬 뺏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히카리가 나와서 지금 하나씩 걷어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알파카 선수가 움직여주고 오우. 있는 거죠. 네, 끌어내면서 이제 남은 선수 한 명, 히카리. 걸렸어요. 젠지! 15K 체크인 가져가면서 1위 우승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 지금 뭐 넣었다 뺐다 그리고 또 전력을 투입했다가 다시 한번 회군했다가 그리고 어디를 언제 공략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로 완벽했던 그런 매치를 젠지가 보여줬습니다. 선수들 표정도 딱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다 쉬워. 네. 우선 이노닉스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전투력의 공백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것을 운영으로 완벽하게 커버를 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이번 매치였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터 선수가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리액션만 봐도요. 제가 에스터 선수 오래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되는 날이에요. 눈썹만 네. 1초에 5번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알파카 선수 여기다가 보면서요. 이 껌 씹는 모습과 그리고 이 눈빛 초롱초롱하죠. 예, 여기서 자,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알파카 선수 느낌도 오늘 묵직하고 좋습니다. 네, 피오 선수는 항상 흔들림 없이 와, 예, 바로 젠지. 저 외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서 선수는 조금 더 잘해서 오늘 확실하게 굳히겠다. 예, 바로 여기서 인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매치의 치킨 팀은 젠지가 되었습니다.